오늘부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문을 여는 시설들도 많은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준수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하늘마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푸른 잔디가 깔린 야외 정원인데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통제되었다가 오늘 2년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오후부터 나와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2020년 10월 13일에 도입됐습니다. 해제는 일단 실외에만 적용됐지만 19개월 만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해방감에 일상 회복에 다가선 걸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마음대로 못 벗었는데 지금은 풀려가지고 마음대로 벗을 수 있고, 그래도 실내에서 못 벗지만 밖에서라도 벗을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2년간 쓴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더워서 벗고 싶긴 한데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벗고 다녀가지고 벗기가 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벗다 썼다를 반복하는 게 귀찮아서 차라리 그냥 계속 쓰고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서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감소세이긴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집회나 공연 등 50명이 넘게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야구장 등 운동 경기 관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세계적 유행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